해설이 있는 신앙송, 김용욱의 시가 머문 자리, 4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해가 쨍 나다가도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와 비바람을 동반한 폭우를 뿌리기도 합니다. 요즘 외출할 때는 예쁜 우산보다는 제일 큰 우산을 들고 나갑니다. 그래도 바지 아래나 치맛단이 젖기가 일상입니다. 잠깐 내린 비로 여기저기 댐을 방류한다는 안전문자를 받거나 엄청 불어버린 하천을 보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장마철 비 피해 없이 그리고 무더위에 건강 해치지 않고 이 여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레도라는 섬에서 머물러 보려고 합니다. 바로 김승혜 시인의 시, 그레도라는 섬이 있다. 시인이자 소설가인 김승희 시인은 1952년 전남 광주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서강대학교 영문학과와 동대학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이상 시 연구로 국문과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1973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시, 그림 속의 물이 당선되어 등단하였고, 199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산타페로 가는 사람이 당선되어 소설가로도 등단하였습니다. 시집으로 태양미사, 왼손을 위한 협주곡, 달걀 속의 생, 어떻게 밖으로 나갈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 빗자루를 타고 달리는 웃음, 냄비는 둥둥 등이 있고 그 밖의 저서로는 산문집 33세 팡세, 남자들은 모른다 등과 소설로는 산타페로 가는 사람, 왼쪽 날개가 약간 무거운 새 등이 있습니다. 소월시 문학상, 올해의 예술상, 고정희상, 질맞은 문학상, 한국서정시 문학상, 만해 문학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럼, 그레도라는 섬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레도라는 섬이 있다. 김승희.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레도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을 끊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천사 같은 김종삼, 박재삼, 그런 착한 마음을 버려선 못 쓴다고. 부도가 나서 길거리로 쫓겨나고, 인기 여배우가 골방에서 목을 매고, 뇌출혈로 쓰러져 말 한마디 못해도, 가족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 중환자실 환자 옆에서도 힘을 내어 웃으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속.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런 마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 가장 아름다운 것 속에 더 아름다운 피 묻은 이름. 그 가장 서러운 곳 속에 더 타오르는 찬란한 꿈. 누구나 다 그런 섬에 살면서도 세상의 어느 지도에도 알려지지 않은 섬. 그래서 더 신비한 섬. 그래서 더 가꾸고 싶은 섬. 그래도
그대의 가슴 속에 따스한 미소와 장밋빛 체온, 이글이글 사랑의 눈이 부신 영광의 함성.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리라. 어디엔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은 평화로운 그래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그래도라는 섬은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번 다녀왔고 그 섬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최근에 다녀온 섬인데요. 아니 어쩌면 제가 그래도라는 섬에 살고 있는 주민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건 언어 유희 아니야? 말장난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 이 시를 읽으면서 왜 그렇게 위로가 되던지요. 그래도의 사전적 의미는 앞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거나 그렇지 않음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앞뒤 어구나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 부사로 그렇다 하더라도의 뜻으로 쓰입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긍정을 부정으로 바꾸어주는 접속 부사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그래도는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김승희 시인의 시에서도 그래도는 그런 긍정의 의미로 쓰여집니다. 시인은 그래도라는 단어를 시 속에서 10번을 강조하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표적인 사람으로 김종삼, 박재삼 시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삶은 궁핍하고 팍팍하여 희망은 보이지 않고 절망의 끝 또한 보이지 않아 주저앉아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근심 걱정의 강을 건너 빛의 뗏목에 이를 수 있다고 평화의 땅에 도달할 수 있다고 시인은 우리를 다독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며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그중 몇 구절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 갈래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일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풀밭에 누워서 나 쉴 수 있겠지. 여러 갈래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막막한 어둠으로 별빛조차 없는 길일지라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야. 걸어가다 보면 뜨겁게 날 위에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 보이지도 않는 꿈, 지친 어깨 떨구고 한숨 짓는 그대 두려워 말아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걸어가다 보면 제가 유튜브를 보며 운동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진행자가 이런 멘트를 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살 빠지는 타이밍입니다. 포기도 습관입니다. 포기도 습관. 전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이 성공시키고 났을 때 그 성취감과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성취감이 지탱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도전하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그래도 일어서고, 그래도 걸어가고,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행복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용옥의 시가 머문 자리 44번째 시간은 김승희 시인의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라는 시와 함께 머물러 보았습니다. 저는 김용옥의 시가 머문 자리 45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